우리 절파고 TV님 거 네. 네, 봐드려요. 아, 카카오 말고 네이버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 종목이. 아. 아. 근데 손실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왜냐? 아. 35만 6천 원에 사셨거든요. 이거 거의 반토막을 향해서 가고 그렇지. 있네요. 예, 이거 월봉으로 봐보시면은요. 크게 한번 46만 5천 원의 봉우리를 찍고. 그렇죠. 하산 다 했습니다. 아, 그래서 거의 이제 바닥에 매표선 근처까지 와 있는 모습인데요. 아, 35만 6천 원에 15%. 카카오와 더불어. 왜 네. 더불어입니까? 아. 다 가셨나 보네. 손실이 심해서 장기로 바라보는 종목인데요. 아, 이거 둘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야, 이런 건 더불어랑 같이 있어가지고 더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니, 오늘 비명글 전문가님 종목마다 굉장히 고난도네요. 네, 오늘 전문가님 제대로 오늘 힘드실 것 같은데. 예. 30만원대는 올까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전문가님. 네이버, 카카오. 어쨌든 네이버부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올해부터 굉장히 이제 뭐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뭐 포시마크 인수도 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올해부터 네이버가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 주어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은 사실 이번 FOMC에는 조금은 잦아들고 있죠. 그런데 이번 FOMC에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7월 달에는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포시마크 인수권도 있었고요. 올해. 그러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영화 산업이라든지 뭐 웹툰 사업 뭐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등등 해서 네이버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상승은 나와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줄을 두 개를 쳐놨죠. 1차적으로는 23만원 구간, 2차적으로는 약 한 26만원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네이버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제 뚫어줘야 될 매물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이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넘어져야 될 산이 많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손실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 현재 구간은 무언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느낌보다는 계속해서 현재 구간을 이탈할까 말까 약간 굉장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은 절대적으로 추가 매수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쯤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최근에 현재 단가가 바닥을 확보해준 단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 한 18만원에서 20만원대를 바닥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겠죠. 지금 최근에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기는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바닥 잡고 무언가 고개 틀어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흐름이 나올 때 또 마찬가지로 수급은 또 동시에 반응을 보여줄 거거든요. 수급이 동시에 반응 보여줄 때 마찬가지로 그때 추가 매수로 진행을 해주셔서 저는 20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단가를 조금 낮추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결국에는 뭐 1차적으로 제가 1차 목표가를 23만 원 정도로 안내를 드렸는데 1차적으로 23만 원 정도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손실 만회하는 전략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 이 구간을 또 뚫어준다라고 하면 매수가 근처 에서는 정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조금 더 바닥을 잡아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을 잡아주면서 고개를 들어주는 구간은 결국엔 언제가 될 것이냐? 금리가 이제 인상에 대한 사이클을 종료하고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될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거거든요. 때문에 네이버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닥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관심도가 확보가 될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로 진행을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절파고 TV님께서는 네이버를 조금 더
힘들지만 네. 네, 좀 더 가져가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그만 좀 나올 때쯤 추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로 나오시는 게 지금은 최선의 전략으로 저희가 짜드리는 거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